안녕하세요, 상은무입니다. 오늘은 제가 충무김밥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제일 먼저 해놔야 되는 게 무말랭이를 조금 물에다가 불리는 겁니다. 물을요 넉넉히 불어야 돼요. 따뜻한 물에다가 좀 해놓으면 조금 더 빨리 될 것 같아서 물을 조금 따뜻하게 붓겠습니다. 따뜻한 물과 찬물을 좀 섞어서요 약간 따뜻한 느낌입니다. 이대로 불릴게요. 한 1시간 불렸거든요. 근데 찬물에 불리면 1시간 조금 더 불려야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완전히 있죠 부들부들하게 드시기 좋게 담가야 돼요. 저는 보통 찬물 부어서 2시간씩도 담그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따뜻한 물로요 1시간만 담갔습니다. 기계로 말렸기 때문에 먼지도 안 들어가고 깨끗하게 말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헹굴 필요는 없고요, 이대로 그냥 물을 꼭 짜서 이대로 쓰겠습니다. 오징어는 제가 손질하는 거는 영상 마지막에 넣어드리고요. 껍질 벗기는 것과 안 벗기는 거 두 가지 했거든요. 저는 평상시에 이렇게 빨갛게 묻힌 오징어는 껍질을 안 벗깁니다. 그냥 해도 되는데요. 오징어는 한 마리만 하면 돼요. 한 마리 하면 되는데 껍질 벗기는 것까지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 마리는 일부러 한번 벗겨봤습니다. 오늘은 요거 한 마리만 쓰겠습니다. 자, 소금을 조금만 넣고요. 오징어 한 마리만 데치겠습니다. 저는 오징어 너무 오래 삶지 마시고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이따 건질게요. 오징어 무치 마실 때는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요. 보통 요래가 이 정도에서 건져서 바로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징어가 탱탱해졌어요. 이제 된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러니까 팔팔 끓을 때까지 안 기다리셔도 되거든요. 오징어는 이 정도면 다 익었습니다. 오징어를 한꺼번에 많이 넣을 경우는 이렇게 빨리 안 익는데요. 끓는 물에 한 마리만 넣었잖아요. 한 마리만 이렇게 넣으면 조금 더 빨리 익어요. 이제 끓어 오르려고 합니다. 그러면 불을 끄겠습니다. 이러면 다 익었거든요. 이게 너무 오래 끓이면요 질겨져요. 이 정도에서 쓰겠습니다. 일단 반을 자르고요. 껍질이 위로 오도록 자를게요. 그러니까 껍질이 아래 가는 것보다 껍질이 위쪽으로 오는 게 더 잘 잘리거든요. 한 마리만 다 하시면은 넉넉할 것 같아요. 다리도요. 자, 다리 끝은 조금 다듬어 주시고요. 이렇게. 이거는 버리고. 오징어는 저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오징어 데치면서 같이 또 데친 게 바로 이 어묵입니다. 어묵도 이렇게 같이 오징어처럼 썰어줄게요. 자, 무말랭이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 물에 불리기 전에는 60g이었는데요. 이렇게 한 줌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줌을 60g 잡았거든요. 이렇게 불리고 나면은요, 이거는 200g입니다. 불려서 물기를 짜서 200g이고요. 여기다 양념을 할게요. 양념은요, 자, 무말랭이 넣고요. 충무김밥에 무말랭이나 오징어 무침은 물기가 너무 많으면 안 되거든요. 약간만 촉촉해야 돼요. 물기 많으면 안 되고요. 이 자체에 지금 물이 완전히 짠 게 아니고 약간 스며 있어요. 제가 이렇게 꼭 짰을 때요, 이렇게 물이 방울 떨어지죠. 이렇게 요 정도로 꼭 짭니다. 너무 많이 짜지 마시고요. 고춧가루를 넣는데요, 조금 약간 매운 고춧가루 쓰시면 더 좋죠. 고춧가루를 좀 넉넉하게 넣을게요. 두 개 반 넣습니다. 여기는 설탕을 좀 쓸게요. 자, 설탕은 이렇게 한 스푼 씁니다. 자, 이거는 다진 대파 한 스푼 정도 넣고요. 자, 마늘 다진 거 반 스푼. 이렇게 미리 좀 주물러 놓으면 좋아요. 그러면 고춧가루가 좀 불어나면서 좀 빨개지거든요. 진간장 한 스푼 넣고요. 소금은요, 이렇게 반 스푼 넣겠습니다.
식은 여기다 참기름을요 한 스푼 정도만 넣습니다. 자, 이 정도면 한 스푼이거든요. 자, 한 스푼. 자, 통깨를 또 한 스푼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을 한번 보시고요. 이 무가 약간 짭짤하면 간이 된 겁니다. 싱거우면 안 됩니다. 충무 김밥을 싱겁게 말 거거든요. 그러니까 밥이 싱겁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짭짤하게 이렇게 간이 돼야 됩니다. 오징어 무침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 고추장을 한 스푼 쓸게요. 고춧가루를요 섞습니다. 하나 반. 이거는 대파 다진 거요. 생강즙이나 생강 다진 것 혹은 뭐 생강청 있죠. 생강청을 자, 반 스푼만 넣겠습니다. 자, 마늘 다진 거 반 스푼 하고요. 여기는 올리고당을 조금 넣을게요. 자, 올리고당 두 스푼 넣겠습니다. 자, 소금을 약간만 더 넣겠습니다. 자, 여기다가요 이렇게 넣고 이제 무칠게요. 오징어가 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조금 작은 간말인데요. 자, 밥이 양이 적을 때는 저는 소금을 이렇게 직접 넣기도 해요. 양이 많을 때는 소금을요. 소금을 조금만 넣어요. 밥 1인분에 요리 한 두 꼬집 정도만 넣거든요. 그러니까 소금 간을 세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를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밥 많을 때는 이렇게 소금 물을 타서요. 섞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밥이 한두 공기 직접 소금을 넣고 이렇게 비비셔도 잘 비비지거든요. 이렇게 소금을 저는 2인분이니까 4꼬집 했거든요. 이 정도만 넣고요. 간을 안 하면 조금 서운하고 하면은 너무만 하면 또 짜면은 김밥 먹기 힘들거든요. 여기다 참기름을요. 저는 반 스푼 넣습니다. 밥이 2인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섞어두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소금 간 안 하고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오징어랑 무말랭이의 간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소금 간 안 하셔도 되고요. 충무 김밥을 사실 때는 이 김을요 4등분 하시면 돼요. 4등분해서 사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4등분으로 잘라두겠습니다. 좀 충무 김밥 활용편으로 제가 이거를 3등분 자를게요. 이렇게 길게 자릅니다. 이렇게 하나 놔두고요. 자, 나머지는 이렇게 4등분 잘라두면 됩니다. 이게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을 장갑에다가 좀 발라줍니다. 이렇게 해서요 밥을 조금만 넣을게요. 너무 많이 넣으면 밥이 굵어져요. 이렇게 해서 요 붙어있는 요 임새 부분을 있죠. 물을 발라주셔도 되고 아래쪽에 가도록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면 금방 촉촉해지면서 붙거든요. 밥의 굵기가 궁금하시면은 이렇게 만드셔갖고요. 내가 원하는 충무김밥의 굵기만큼 이렇게 만드셔가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는 요 이음새 부분을 아래쪽에 가도록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자, 충무 김밥의 사이즈만큼요 이렇게 마르셔가지고요 밥을 가래떡처럼 이렇게 말았죠. 밥을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마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이음새를 아래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올려둡니다. 또 물을 또 바르는 걸 보여드릴게요. 밥을 너무 많이 굵게 하면은 안 되고요. 조금 저 정도로 가래떡보다 조금 더 작아요. 떡볶이보다는 굵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 때요 여기다가 물을 끝에만 살짝
발라줍니다. 이럴 때만. 그리고는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이렇게 놔두면 좀 있으면 이렇게 탱탱하게 됩니다. 김이 수축되면서 밥을 꽉 잡아주거든요. 충무김밥은 이렇게 사시면 되고요. 충무김밥의 활용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대부분은 길게 잘랐죠. 3등분해서 길게 잘랐습니다. 자, 아까처럼 밥을 김의 반 정도만 이렇게 밥을 펴서요. 이 무말랭이가 그냥 싸면은 조금 김치 자를 때 스텐컵을 잘 이용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줬어요. 이거를 이렇게 쌉니다. 이러면 조금 어디 들고 다니기도 좋죠. 도시락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끝에는 물을 조금 발라주시면 더 잘 붙어요. 활용편 하나 더 해드릴까요? 자, 밥을요. 김에 한 반만 까시면 돼요. 이만큼. 골고루 까시고요. 무말랭이를 조금 잘랐거든요. 이렇게 말아주면 그냥 이대로 이렇게 한참 놔두셔도 녹록해지는데요. 그거 하시면은 여기다가 물을 조금 발라주시면 조금 더 빨리 붓습니다. 이렇게 하면 충무김밥 활용편입니다. 자, 이렇게 다 만드셨으면은요, 여기 참기름을 이렇게 좀 발라주셔야 돼요. 뒤에도 바르시고요. 자, 이쪽에도 발라주시고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아까 무말랭이로 이렇게 김밥을 쌌죠. 이것도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이 김밥은요 좀 매콤하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청양고추를 좀 다져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상어 이모의 그 진미무침 있죠. 진미무침도 같이 넣어주시면 맛있습니다. 통깨를, 자, 요렇게 완성됐고요. 깨를 조금 뿌려줄게요. 무말랭이 무침 요렇게 좀 올려주고요. 또 오징어랑 자, 어묵이랑 무침요 옆에다 같이 놔두겠습니다. 또 상어 이모의 그 보쌈무김치 있거든요. 무말랭이가 없으신 분은요 보쌈무김치 만들어서 이렇게 드시면 또 돼요. 보쌈무김치는 영상 또 마지막 끝에 또 달아 놓을게요. 그 같이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상어 이모의 충무김밥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냉동 오징어를 제가 해동시켰거든요. 요거를 손질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혹시나 이렇게 손질 안 된 거 사오시면은 제 거를 보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한번 헹궈서 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냄새가 나서. 얼었는 상태에서 제거하시는 게 좋긴 좋아요. 내장이 안 터지니까요. 우선 이렇게 갈라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뜯어줍니다. 뜯어주고 이렇게 붙어있는 내장도 마저 뜯어주고요. 자, 뜯었고요. 여기서 이제 요 눈을 빼면 되거든요. 이렇게 살짝만 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떼내시고요. 요 내장 부분을 잘라내시면 됩니다. 빨판이 여러 있거든요. 발에 붙어 있거든요. 빨판을 손으로 쭉쭉 훑어 내리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떨어져 나와요. 빨판이. 이렇게 하면 여기 빨판이 다 떨어져 나오거든요. 이렇게 빨판을 쭉쭉 떼주시고요. 만약에 벗기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넣고요. 여기를 완전히 자르지 마시고 약간 살만 살짝 껍질을 놔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벗기시면 되는데요. 여기 덜 벗기신 부분 있잖아요. 이걸 잡고 땡기려면 여기 미끄러워서 잘 안 잡히면요. 이런 굵은 소금으로 이렇게 잡고 같이 이렇게 잡으시면 소금 때문에 이렇게 잡히거든요. 소금의 그 각진 부분 때문에 이렇게 잡히거나 아니면은요, 이런 키친타월 있죠. 키친타월을 이렇게 잡고 당기시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죠. 키친타월로 이렇게 잡고 당기시면 됩니다. 이게 오징어 껍질 벗기실 때 이렇게 미끄러워서 잡기 힘들거든요. 그런 거 이렇게 키친타월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굵은 소금 잡고 하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오징어 껍질은 이렇게 벗기시면